함께 하시죠. 송정은 기자와 함께 화제의 청약 일정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을은 분양시장 성수기인 만큼 또 다양한 단지들 대기하고 있다고요. 네, 이번 주에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단지들이 분양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 소규모 단지부터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까지 5개 단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광주 태전 경남 아너스빌 리미티드입니다. SM 경남 기업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광주의 완성형 개발지구인 태전지구에 들어서는 마지막 분양 단지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695-14 태전 2지구에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지난 2019년에 분양한 624가구 규모의 태전 경남 아너스빌 시그니처의 후속 단지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 4개 동으로 구성됐고요. 전용 면적 84A제곱미터 단일 면적입니다. 1028가구 중 일반 분양 물량은 404가구입니다. 광주 태전지구는 교통과 교육, 녹지, 상권 등 이 완성된 인프라를 갖춘 택지지구로 꼽힙니다. 태전 분기점을 거치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고요. 판교나 분당 신도시로도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교육시설로는 광남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태전초, 태성초, 광남중, 태전고, 광남고 등도 단지와 가깝습니다. 광주 태전 경남 아너스빌 리미티드는 차도를 최소화하고 산책로와 쉼터 등 조경시설을 갖춘 정원형 단지로 조성됩니다. 주차 공간은 가구당 1.45대입니다. 내부에는 일반 아파트 거실 대비 약 1.7m 넓은 6.2m의 광폭 거실이 적용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광주 태전 경남 아너스빌 리미티드 견본주택에 주말까지 14,000여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등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을 분양 성수기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궁금해집니다. 분양 일정은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순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8월 1일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있어서 강남 접근성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강남까지 3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